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제 채널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미국에 있는 리테일 계열 회사의 인하우스 광고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이런 경험이 있고 경력직 신입으로 이직한 지 2주차가 된 병아리 신입입니다. 제 채널을 이제 많은 직장인이 되시려는 분들,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예전에 댓글을 많이 봤었을 때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나요? 이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스케줄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케줄링법은 제가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노하우와 자기계발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 유튜버들을 막 돌아다녀 보면서 제 생활 패턴에 맞게 변형을 시킨 스케줄링 표고요. 그래서 오늘 스케줄링표 다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지까지 오늘 전부 다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영상에 정말 꿀팁 내용들 많이 나올 테니까 보시고, 아, 저거는 내가 조금 응용해봐도 되겠다 하시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 만드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선택한 시간 활용 스케줄링 플랫폼은요, 노션입니다. 한국 분들도 정말 노션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요즘 트렌드가. 근데 정말 미국에서는 노션을 정말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노션을 셋업을 했는지 제가 직접 회사를 다니면서 쓰고 있는 제 노션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션 보러 가시죠. 짠! 지금 보이는 제이 노션 페이지가 제가 실제로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쓰는 노션 스케줄링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Growing 탭도 있고, 유튜브 탭도 있고, Analyst Journey 탭도 있어요. 근데 이 탭들은 뭐냐면, Growing은 자기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뭐 책을 읽는다거나 데이터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한 거를 남겨놓기 위한 탭이고, 이제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자료를 정리해두는 용도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Analyst Journey가 바로 제가 미국 회사에서 직접 쓰는 스케줄러입니다. 사실 미국 자기계발 유튜버들 노션을 보면 굉장히 귀염뽁짝하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애널리스트여서 그런지 각 잡힌 거 좋아하고 너무 귀염뽁짝하면 제가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데이터인데 뭔가 이 분위기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부러 백그라운드 배경을 검은색으로 설정을 했고 이렇게 보면 처음에 보면 뭐 시계라던가 웨더라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사실 토요일 1시 34분인데 제가 여태까지 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한건 아니고요. 오늘 좀 놀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볼게요. 이 옆에는 이제 Necessary라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필요한 다큐멘트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게 리스트들이 많은데 저는 현재 새로운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의 그 다큐멘트가 지금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English Expression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팅을 하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막 이랬을 때 내가 몰랐던 표현이라던가 나중에 이거 쓰면 괜찮은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은 다큐멘트고요. 체크리스트 있고 questions 있고 onboarding 다큐멘트 정리해 놨고 뭐 credential. credential 이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어세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onboarding academy라고 제가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신입을 교육시켜 주는 교육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거 정리해두는 용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다큐멘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두플리케이트 있어요. 그럼 두플리케이트 누르면 짜잔! 이렇게 앞에서 만들었던 포맷과 똑같은 포맷의 다큐멘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태스크 인박스라고 투두리스트가 바로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남겨둔 거고 이거는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뭐 피드백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피드백 이렇게 쳐놓고 이 체크박스를 누르면 이렇게 피드백 했다고 표시가 됩니다. 눈으로도 제가 오늘 한 일을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고 한 일과 안한 일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스케줄 포맷인 것 같아요. 투두리스트에 있지만 업커밍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오늘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해가지고 업커밍 리스트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노션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하면 노션도 AI 기능이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그냥 말로 인성 피드백 이런 식으로 써도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네요. Please set up goals with your manager and seek feedback. 저는 gain some feedback이라고 했는데 AI가 seek feedback이라고 이제 추천을 해준 거죠. 근데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서 make longer를 한번 켜볼게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문장을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장 길게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여기 노션에 들어와서 AI 기능만 써도 정말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급할 때 AI 눌러가지고 다른 문장이 있나 없나 좀 확인을 하고 보내는 편입니다. 이것도 진짜 굉장히 시간을 아껴주는 꿀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머 체크해야 되고 문장이 괜찮은지도 체크해야 되고 톤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AI 기능을 사용하면 그걸 다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쓰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스크바에 넘어가기 전에 플래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플래너 보시면 이 화살표를 이 노션 세계에서는 토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토글을 눌러주면 짜라란 이 왼쪽 기능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왼쪽 기능은 이게 시간별로 나타나 있는 제 스케줄입니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제 스케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놨는데요. 너무너무 괜찮은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의 스케줄을 한눈에 이벤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미팅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테이블을 수정을 할때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냐면요. 구글 캘린더를 클릭을 해주면 차라라. 저의 진짜 찐 스케줄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스케줄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한 스케줄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상적인 스케줄러로 제가 일단 셋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캘린더와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서 자동으로, 노션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제가 따로 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션과 구글 캘린더를 연동을 시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블럭블럭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블럭블럭 같은 게 제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입니다. Growing은 자기계발 시간, 그 다음에 뭐 태스크, 워크아웃,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이 구글 캘린더에다가 모든 걸 정리를 해놓는 거죠.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워킹 아워는 9시부터 5시입니다. 그래서 좀 이른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미국 회사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일을 쪼개는데 분배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눈에 봤을 때 아, 이번 주에는 태스크가 굉장히 많았고 평균 뭐 두세 개 정도 미팅이 잡혀 있으니까 스케줄을 조금 조정을 할때 이거를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눈으로 블로그를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도움이 됐어요. 다시 노션으로 넘어와서요. 그렇다면 태스크 캘린더는 무엇인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이 태스크 테이블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체크박스를 누르면요. 여기서도 체크박스가 눌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크박스를 다시 누르시면 위에도 체크박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다큐멘트를 쓸수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옆으로 빼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작은 모니터여가지고 한눈에 잘안 보이는데 저는 그 세컨 모니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세컨 모니터로 이렇게 띄워놓으면 굉장히 큰 칠판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일리 관리가 모두 다 끝나면 짠 이렇게 보시면 저는 매일매일 스케줄링 한 것을 한 주에 몰아서 그거에 대한 리뷰, 업무에 대한 리뷰를 하거나 뭐 다음 주에 준비해야 할 내용들, 그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1주차, 2주차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둡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쓰기 전까지는 정리를 그냥 다이어리에다가 끄적끄적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눈으로 딱 보여지는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부족했던 점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잘해서 피드백을 잘 받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주간으로, 위클리로 정리할 수 있는 표도 만들어 놨습니다. 스태터스는 그냥 제 기분을 말하는 건데, 그냥 제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막, fantastic, good,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직까지는 fantastic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쌓이다 보면, 1년치 데이터가 되면 패턴이 보일 것 같거든요? 아, 내가 뭐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굉장히 바빠서, 다음에 1월에서 3월까지는 스트레스 받을 거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 스타일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써 내려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션에 정착하게 되어서 노션 스케줄러를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알차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이제 회사 출근한 지가 조금 됐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운 회사를 가기 전에 스스로 좀 다짐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회사 생활을 좀 돌이켜보면 항상 좀 뭔가 시간에 허덕이면서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갔을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허덕이면서 살지 말자. 이게 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서의 자그마한 목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어봤었거든요. 여기서 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요즘에 핫한 AI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던가, 그리고 하다못해 장비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뭐 키보드라던가 뭔가 일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런 장비를 구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도구를 사용하라는 말이 좀 꽂혀가지고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익혀두고 입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익혀놨던 도구들 중에 미국 회사에서 정말 많이 쓰고 한국 회사에도 정말 많이 쓰는 PDF 어도비 에크로뱃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PDF 활용법도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미국 회사에서는 PDF를 진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뭔가 클라이언트들한테 보고서를 보낼 때는 무조건 무조건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보내야 했었거든요. 매니저님께 뭔가 보고서를 올릴 때도 저희는 PDF 변환을 해서 올리는 게좀 규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PDF 어도비 에크로뱃을 진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PDF 어도비 에크로뱃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PDF 어도비 에크로뱃은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앱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어도비 에크로뱃 온라인 페이지에서 웬만한 편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에크로뱃에 무료로 가입을 하거나 또는 기존 가입자일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면 더 많은 무료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그인 상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PDF로 변환, PDF 병합, PDF 압축 기능들이 있어요. 특히 이세 가지 기능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바로 온라인 페이지에서 무료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급하게 뭔가 문서를 편집을 해야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도비 에크로뱃은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집이나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시간을 단축해준다고 생각했던 기능은 PDF 변환 기능이었어요. 이전에 제가 매니저님께 보고서를 올릴 때 무조건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올려야 됐었거든요. 이유는 좀 다양한데, 일단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파일을 전송을 하게 되면 서식이나 글꼴 깨짐이 없기도 하고 PDF 자체에서 코멘트를 하거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 내에서도 PDF 파일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는 PDF 전자서명 기능이나 PDF 파일 추출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자서명 기능은 제가 취준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폼인데요. 미국 회사에서는 오퍼 레터를 보낼 때 주로 PDF 파일 형식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막 오퍼 레터를 뽑아가지고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직접 사인을 한 다음에 보내는 게 아니라 PDF 내에서 바로 클릭을 하면 사인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바로 컴퓨터에서 사인을 해서 보내면 되는 시스템이라서 이 PDF 전자서명 기능이 진짜 진짜 시간을 많이 아껴주는 거죠. 그리고 PDF 추출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팀에서 클라이언트나 타 부서한테 어떤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자료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정말 뭐한 100페이지가 되는 자료를 이렇게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100페이지를 그냥 다 저장을 해두고 사용할 수가 없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100페이지가 되는 그 문서 중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정말 꼭 쓰여야 하는 부분만 추출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두는데, 그때 이제 이 PDF PDF 추출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이때 진짜 진짜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파일을 하나하나 골라내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스크린샷을 해서 따로 저장을 하거나 이러면 진짜 오래 걸리는데, PDF 추출 기능은 30초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데 아주 좋은
좋은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도비 에크로뱃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에크로뱃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이런 PDF의 주요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생산성 높은 PDF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PDF 기능 검색을 하거나 제 채널의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PDF 주요 기능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꿀팁도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브라이언 파크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 짠! 여러분, 브라이언 파크에서 윈터 빌리지를 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브라이언 파크의 윈터 빌리지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구경하실 거예요. 사람 진짜 많죠, 여러분? 여기는 트러플 파는 가게예요. 이게 트러플 버럴. 신기하다. 트러플이 들어있네, 진짜로. 와, 나 트러플 너무 좋아, 맞지? 플레이버야? 다? 근데 얘는 진짜 같아. 왜냐면 여기 이렇게 있어. 맞지? 플레이버도 있네. 곰돌님이 배고픈 관계로 밥을 먼저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야 먹을 게 팔아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쭉 먹거리 파는 곳. 우리 그거부터 먹을까? 핫도그? 여러분, 여기가 한국 핫도그 파는 데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짠, 여러분, 나왔습니다. 안에 이 감자 핫도그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레몬레이드까지 앞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34달러. 4달러. 이게 5만원? 와. 레이지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장소와 아름다운 해수욕장. 맛있어. 맛있긴 맛있음. 충격적인 가격. 얼마야? 20불. 20불이라고? 여기 있다. 그래, 귀엽다. 여기도 있어. 그래, 그러네. 한 개도. 아, 귀여워, 봐봐. 귀엽다. 아, 귀여워. 아, 이것도 귀엽다. 귀엽습니다.